오신 분들, 여행을 오신 분들, 또 울산 이곳 시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그럼 앵콜곡은요, 여러분들이 좀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는 노래를 같이 함께 부르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 또 될 때는, 또 다른 무대에서 뵐 때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금잔디와 함께 만남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고 나면 29일이죠. 8월 29일에는 다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다다음 주죠. 8월 29일에는 일편단심이라는 노래를 가요 무대에서 금잔디가 부르는 걸 또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앵콜 하신 것처럼 29일날 TV를 보시다가 금잔디가 일편단심이 끝나면 지금 하셨던 앵콜, 일산해수욕장에서 금잔디에게 외쳤던 앵콜을 그대로 테레비 앞에서 외쳐보세요. 쫓겨나실 거예요. 아셨죠? 29일날 또 금잔디는 여러분들께도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메들리를 한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잔디였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는 노래 여러분 같이 부르면서 갈게요. 이쪽 다녀오세요. 자, 우리 아시는 노래 한번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 더위를 마지막으로 박수로 날려버리면서 하나 둘 셋 넷 사랑이 빗물 되어 말없이 흘러내리게 사랑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영호입니다. 오늘은 참 우리 뜻깊은 날이죠. 우리 일제 압제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광복을 빛을 다시 찾은 그 날이고 또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우리 주민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 많이 더웠죠. 많이 덥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이 조금 어려워서 많이 마음도 힘들고 이런데 다행히 우리 가까이 있는 대왕공원하고 일산 해수욕장은 또 안 그래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또 대통령이 또 깜짝 또 휴가를 오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작년 두 달 동안 여름 일산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167만 명이 우리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집계를 내고 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동굴을 이제 찾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조선해양도시에서 조선해양관광도시로 나가는 그러한 원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일산해수욕장 개장 기념으로 이렇게 상설 무대를 운영을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공연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즐거우셨습니까? 네. 정성껏 준비한다 했지만 또 많이 또 부족한 면도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또 더 많이 준비해서 더 좋은 공연을 이렇게 제공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우리 또 여태까지 우리 동구가 정말 많이 행복했는데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